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105편 말씀이 아주 길어요.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5절 정도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끊어지게 되면 거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끝까지 가게 되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1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이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도를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자를 도천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급을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모여 그들의 온 땅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올라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05편 말씀은 누가 이 노래를 지어서 올렸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시편 105편 말씀은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진 노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볼 때 오늘 여기서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과 똑같이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까지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5편은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아삽에게 주어지고 이 노래를 부르게끔 한 시편이 됩니다. 노래가 되어집니다. 언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오베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을 때, 모시고 와서 시온산에 그 친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났을 때 이제 다윗이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이 씨를 넘겨주어서 주께 감사하게 한 것이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어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겨준 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주께 그 지금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열두 지파가 다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그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졌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오지 않아서 그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까지 이제 그 다윗의 그 성으로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들어오니 그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와 같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마음이냐 아니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다윗이 왕으로 그것에 자정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분의 성전, 그분의 나라가 되어진 심령이 왕을 모시는 자인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시대의 통치자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영권이 주어졌다 그 말이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 통치권을 준 것처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갖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갖고 그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똑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기가 있는 그곳에 와야지만 된다는 것처럼 주님이 좌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의 믿음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라여 제사장이 되어지고 왕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또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도록 그 모든 지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 왕권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나 그러나 그가 그 백성들을 다스릴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구한 것은 주님의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도 내 임의로 뭘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주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주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주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날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찬양을 드리는 건 그가 지내온 모든 순간 속에 그 지나갔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그 언약궤까지 들어와서 뭔가 그에게 이제 완전함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자기가 온전한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을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느 2019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어떤 한 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시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가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다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왔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곧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으로 알게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걸 보고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가 하신 일을 믿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냐, 내가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는 것이냐, 아니면 부르짖 때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 때 이 마음 안에서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분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여기서 건져주고 구원할 자는 것을 믿고 구하느냐라는 거,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거하고 있다면,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자라면,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염려 걱정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고통하면서 그것 때문에 심령이 상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불뚝불뚝 하고 싶은 이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거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믿음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주 앞에 이제 구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시니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거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 회복시키고 이루실 거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시는 이유 바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8절에 아버지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 찬양한 이 찬양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 그걸 믿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참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진실로 이와 같이 다윗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의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증인은 법정에 나아갔을 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의 행하신 일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할 만큼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것도 알았고 다윗이 그 이전에 사울의 사위가 되어진 이유도 알았고 그가 나아가서 많은 자들을 죽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른 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고통을 당하였어도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모두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아, 저의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제가 겪은 많은 일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씩 이야기를 했죠. 그 모든 일을 겪었고 내가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셔서 오늘에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옆에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제 가족들. 그걸 다 봤어요. 다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 모든 일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증거가 참된 것은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참되다.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의 증거를 말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성령님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증거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증거가 참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나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해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셨고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말은 하고 말씀은 많이 안다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한 흔적이 없고 옆에 사람이 믿음으로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성령님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 다 회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본 것을 증거하고 들은 것을 증거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는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증거를 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그리고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을 내가 보았고 내가 그를 만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함께 했었던 그 말씀이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분만이 나의 구원이요 이분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이분만이 나의 구원이요 이분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말 그렇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 나다나엘에게 안드레가 가서 말할 때 와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와 봐 직접 눈으로 봐. 직접 네가 보고 네가 판단해.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경험했지만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제가 외칠 수 있을 만큼 저는 경험을 했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찌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하는 건 믿고 한번 가봐라 이 말이에요. 와 봐라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을 와서 봐라는 것과 예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믿고 가봐.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부르짖고 한번 가봐.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야.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해요. 주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다윗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자랑하고 자랑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경험을 했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수제 중에 수제였죠.
그러고 율법을 잘 알고 나서도 자기가 그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를 만난 그 경험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즐거움을 그가 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는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을 만큼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모든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이만큼 할 수 있어 이런 거 다 버리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버리셨습니까?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14절 그 후반부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바울을 감당 못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했다. 십자가 앞에 세상이 못 박혀서 더 이상 믿음 안에 있는 바울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세상이 바울에게 어찌할 수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과 바울 사이에는 십자가가 경계가 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이 나한테 더 이상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십자가가 나의 방패가 되어져요. 또 나도 그 십자가에 죽고 더 이상 죄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가는 길의 마지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만을 부르고 그 이름만을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만족하고 그 이름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오늘 다윗이 4절에 말한 것처럼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할 자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 자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무엇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만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만 가서 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걸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의 얼굴이 나를 향하도록. 기도하는 분,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을 찾는 그분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찾으니까 주님도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이 항상 고정되어져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거.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 내 구원이 여기 있을까? 아니면 내 구원이 저기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 것.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얼굴 구하십니까? 그분이 내 얼굴을 향하여서 다 내려버려. 나는 그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젖을 찾고 있는데 엄마가 그 아기를 외면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하고 찾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시고 그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라고 말한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았어요. 내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분이 어찌 나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만 구하고 그분만 찾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대로 행하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달왕을 세우시며 그 모든 약속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을 다 이루셔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 라는 거예요.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신 그 길이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지만 실상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나오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행하신 판단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죽으시면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진멸하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 판단이 온 땅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에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의 판단이 온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어떻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의의 판단은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보고 말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판단이 내게 있으면 첫 번째 내 죄는 완전히 사라졌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권세가 바로 이 생명을 가진 내가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판단대로 선악간에 모든 것을 그 공의로 판단하고 또한 다른 영혼을 볼 때 저도 나처럼 구원함을 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저도 나처럼 생명을 하나님이 준 자라는 거예요. 그가 아직 몰라서 모직 가졌으면 이제 그 생명을 내가 나누는 자가 되어져서 당신도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도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9절에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거기서 왕들이 날 것이라고 말한 그 가나안 땅, 이곳에 지금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와서 왕정 시대의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맹세하신 대로 이루셔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0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12절에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자 같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묘지도 돈을 주고 샀고 또 이삭도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서 우물 파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빼앗아가고 또 저기 가서 우물 파니까 또 빼앗아가고 저기 가서 우물 파니까 또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일을 했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긴 세월을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의 아내와 자녀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20년이란 시간을 헤매게끔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와 같이 작은 사람들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렇게 헤매고 다니지만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사라를 빼앗기려 할 때 그 바로의 왕을 꾸짖어서 그것을 되찾아 주셨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도 또 깨닫게 해서 되찾게 해 주셨고 가는 데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아비멜렉도 와서 우리하고 합친하자라고 말하게끔 하신 거. 그들은 땅은 없었고 유리방황하는 자 같이 그렇게 다녔지만 그 모든 길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 간 길에서도 그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끊임없이 우물을 빼앗기더라도 그에게 우물을 또 옮긴 곳에서 또 우물을 파게 하시고 또 우물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물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물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는 옮기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나중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물을 파게 되어지고 백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라반이 쫓아왔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31장 24절에 주께서 그 라반에게 꿈에 현명하여 가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어떠한 것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읊조린 노래, 이 시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성취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더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삭보다 더한 축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야곱보다 더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가 되어지셨고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내게 주시면서 나의 생명에 주가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게 된다. 그러면 몇 날이 못돼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를 데려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처럼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올 텐데 바로 내가 거할 그 땅, 그 기업을 준비시키시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하늘나라에. 내 심령은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 내 심령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온전히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이 나를 지배해서 이 땅이 온전히 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나의 땅이 되어지도록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쳐들어가서 이거를 쟁취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을 다 내어쫓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다 내어쫓고 주님의 온전한 땅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나 혼자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성령으로 바로 내가 거할 그 기업의 땅을 만들고 확장시키시는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나를 만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지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그를 모두가 나도 경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경배하고 모두가 경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단 한 분 그분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나는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권세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그래 우리 아빠를 보니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 다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내 심령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찬송되어지고 그분의 통치권이 온전히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있으셔야 해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으셔야 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렇죠. 근데 절제를 내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절제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도록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절제하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 마찬가지로 주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항상 두 길을 주세요. 두 길을 줄 때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또 덕을 나타내야 될 때 덕을 나타내야 되는 길을 내가 선택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식을 따라가는 길을 내가 선택을 하시고 절제를 할 때 그렇게 내가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형제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하고 인내한 사람이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경건에 노력을 해서 경건한 척해서 경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경건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왜 끝에 사랑이 있는데 얼마나 내 안에 믿음도 없으면서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나도 죽어서 베드로가 자기를 못 박을 때 거꾸로 매달라고 한 것처럼 사울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만큼 죽으셨어요. 죽지 못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오늘 15절까지 말씀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 반드시 오실 분이신데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 거룩한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또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감사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의 행하신 일을 알게 하라, 그 모든 것을 선포하라 한 것까지 아버지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자가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말하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곳 저곳을 방황하면서 아직 연그러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결국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예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히 우리에게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가 그 왕권을 가진 아들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아 안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 세상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과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주여 이끄시옵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게 하시고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주님만을 두드릴 때에 주여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